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험담하는 동료들 만나기도 하죠. 내 뒷담화를 하는 동료의 험담 대처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직장이나 친구 모임에서 험담하는 사람 꼭 있어요. 심한 데는요, 화장실도 못 가요. 자리에만 없으면 꼭 뒷담화를 하기 때문이죠. 험담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시기 질투도 많고, 열등감도 많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험담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험담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자기 인식 능력이 낮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험담을 시작했지만 자기가 먼저 시작했다는 자각 능력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야,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 진짜 말귀 못 알아듣지 않아? 어리버리해서? 야, 진짜 옷도 그지같이 입고 오고 쟨좀 모자란 것 같지 않니? 그냥 할말 없어서 주변에 있는 거 생각나는 대로 막 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같이 험담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구나. 이렇게만 해도요, 험담을 하는 사람은 얘가 내 말에 동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끄덕이기만 했을 뿐인데 내 얘기를 하면서 야,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쟤도 그렇게 생각한다더라. 야, 어제 나하고 얘기했는데 진짜 말귀를 못 알아듣고 모자란다고 하더라. 자기가 한 말을 그냥 그대로 말하면서 옆에서 고개만 끄덕였을 뿐인데 그 사람 이름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끄덕이기만 한 사람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말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합리화를 다른 사람의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얘기하죠. 상대방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옆에서 그렇구나 이것만 했을 뿐인데 야, 제가 그런 말 했어 이러면서 마무리를 하죠. 옆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고개만 끄덕이기만 해도 졸지에 험담하고 다닌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직장 동료들 중에 그 누구라도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다른 사람의 이름을 올려서 얘기를 하거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의 말을 한다면 빨리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나세요. 그냥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요 봉변당합니다. 다음날부터 그 사람을 험담을 한 사람은 내가 될지도 몰라요.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내가 평상시에 그 사람의 불만이 있었다면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점을 적나라하게는 아니어도 그래 좀 불편하긴 하지 요 정도만 해도요 같이 험담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성인들의 대화는요 이렇게 험담을 잘안 해요. 어차피 험담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것과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사람이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맞아요 알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친분이 두텁지 않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험담을 하고 헐뜯고 대화를 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진 않아요. 인간은 완벽한 존재는 아니죠. 그래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뒷담화에서 거론되는 얘기는요, 명분이 있다기보다는 사소한 언행들이 발달인이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야, 쟤 말만 번지르르하지 않니? 야, 쟤는 지 혼자 사는 거에만 급급하더라. 야, 지 진짜 조금 잘 나간다고 거만 떠는 거 눈꼽시지 않니? 이런 말들. 정말 큰게 아니라요. 짜잘짜잘한 것들이에요. 그냥 눈에 거슬리는 거 아무거나 말하는 거죠. 아무 말 대잔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잖아요. 그러면 되게 까다롭고 옹졸한 사람이라고 보일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흉보고 험담하는 건요. 자기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못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뒷담화를 하는 거죠. 네덜란드의 그로닝겐 대학교 경제경영학과 연구진이 타인에 대한 좋은 얘기와 나쁜 얘기를 듣게 한 후에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타인의 행동을 본받아서 자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요. 뒷담화를 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불만을 해소하는 면도 있겠지만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라는 뒷담화에 동조하잖아요. 그럼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마음에 안 들고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회사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정말로 새어나가지 않을 수 있는 가족이나 전혀 상관없는 친구한테 말하는 건뭐 어쩌겠어요.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그렇게라도 스트레스 해소를 하고 싶다면 할수 있어요. 하지만 회사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 대한 험담을 회사 직장 동료한테 말을 하면 이걸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당사자한테 들어간다.
만약에 내가 뒷담화에 타깃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나를 뒤에서 험담한 사람에게 이성 잃고 막 화를 내봤자 사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냉정함을 유지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 말고 차라리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게 사실 가장 좋거든요. 오해가 있었든 없었든 애초에 감정상하고 불만이 있어서 이미 뒷담화를 한 사람한테 따져봤자 사실은 돌아오는 답은 미안해. 아우 그냥 그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실수였어. 아마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게 뻔한데 굳이 필요 이상의 감정 소모를 하는 건요. 정말로 오히려 내가 처치 못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험담을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앞으로 나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뒤에서 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얘기해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험담 정도는 연연해 하지 않는다는 거 보여주고 나한테 직접 얘기해 라고 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면요. 오히려 얕잡아 보지 못해요.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 주변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는 그 자리를 반드시 벗어나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끄덕이지도 말고 동조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이고 화장실 갔다 올게 그리고 일어나서 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만약에 내가 뒷담화에 타깃이 됐다면 뒷담화한 사람한테 가서 나한테 직접 얘기해 라고 의연하게 얘기해라.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